실현의 법칙 하나. 늘어져 있으면 더 괴롭다. 생활 리듬을 잃지 마라. 실현의 법칙 2. 그래도 괴로우면 운동을 해라. 운동은 격렬할수록 좋다. 실현의 법칙 3. 술을 경계하라. 실현당하고 술까지 마신 여자처럼 추한 건 없다. 대낮부터 웬 술이야? 어? 어머, 서울에 언제 왔어? 그제 올라왔지. 이게 얼마 만에 투입되는 알코올이냐? 애난 지 얼마 됐다고. 아, 그나저나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?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냐? 내 지갑이나 내놓셔. 남의 지갑은 가져가서 국 끓여 먹었어? 어? 아, 그거? 말이야, 내가 지갑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? 글쎄, 남의 카드 막 긁고 다닌 거 아니겠지? 내가 넌 줄 아니? 점심 먹으러 가자. 간만에 몸보 신짐해야지. 애 나니까 위가 늘어났는지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 있지. 난 입맛도 없고 돈도 없다. 누가 너한테 내리냐? 승우 오빠 불러내서 바가지 씌울 거야. 사람이 말이야, 회계사 된 지가 언젠데 처자한테 한 턱도 안 내고 말이야. 바쁜 사람 왜 불러내고 그래? 하지 마. 바쁘면 점심도 안 먹냐? 하지 마, 글쎄. 너무 비싼 거 안 사달라 테니까 걱정하지 마. 하지 말랬지? 하지 마! 하지 말라고 글쎄! 어, 왜 화는 내고 난리야? 너 자꾸 얘기할 기분이 아니니까 집에 나가. 전화 줘야 가지. 너 승우 오빠랑 싸웠냐? 아니야. 아니긴, 싸운 거 맞구만. 그러게, 내가 뭘 했어. 남자들 화났을 때는 따따부터 따지지 말고 해 이러면서 눈웃음 치라 그랬잖아. 눈웃음 한번 쳐주면 죽니? 죽어? 모르면 잠자코 있어. 머리 아플라 그래. 글쎄, 머리가 왜 아픈데? 너 무슨 일 있지? 아? 아? 글쎄, 아무 일도 없을 때 자꾸 왜 이래? 아무 일도 없어. 아무 일도 없다고. 궁창이 괜찮냐? 어, 너 마침 잘 왔다. 오늘 병실 좀 지켜라. 내가 어디 좀 갈 데가 있어. 어디? 나중에 얘기해 줄게. 아, 자식. 야,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. 어, 나도 지금 어디 막 나가려던 참이거든? 어디? 야, 좀 어울리냐? 그 못생긴 치어리더? 맞지? 그새 작업 들어갔구만. 진짜씨, 눈치는 또 빤해가지고. 갔다 올게. 영성, 야 장우성. 그러니까 반지를 집어 던지고 왔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 이거지. 그기 집에 이뻐? 쭉쭉 빵빵이야? 그럼 돈도 많고 직장도 빠방하겠네? 화장품 회사 팀장이래. 야, 형 승우 오빠가 뻑갈만 하네. 뭐? 그래서 어떡할 거야?
어떡하긴 뭘 어떡해. 나 여자를 느껴본 적 없다는데 붙잡아놓고 내 곁에서 늙어 죽으라 그래? 지금이 존심 내세울 때냐? 있잖아, 남자들은 말이야 일정 시기가 되면 여자한테 권태를 느끼게 마련이거든? 현태도 내가 할인회 가졌을 때 도망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했는지 알아? 그때 내가 존심을 내세웠으면 오늘날 인간 신나경 미혼모 됐다? 그럼 어떡해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그 기집애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지. 강승우랑 나랑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몸과 마음이 하나다. 그러니 네가 물러나라. 동거한 거 폭로하라고? 폭로해서 안 되면 그냥 머리털이라도 꽉 잡아 뜯든가. 넌 네 언니가 그런 싸구려였으면 좋겠냐? 지금도 그다지 비싸 보이진 않거든? 내가 말을 말아야지. 여보세요? 오빠다. 누구세요? 오빠라니까. 아, 오빠가 누구냐니까.